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년 후부터 볼 거예요. 2년 후부터 볼 건데 2년 후에 루피가 가장 먼저 어디에 가냐 여러분. 자 원피스 2년 후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가는 게 어인섬 가죠. 그래서 어인섬 가죠. 근데 사실 어인섬은 굉장히 노잼 에피소드. 그죠? 루피도 훈님도 구독했어요? 잘하셨어요. 최훈차 우리 훈이도 왔네. 훈이야 반가워. 자 보시면 이거 어인섬 에피소드예요 여러분. 어인섬은 사실은 굉장히 이 호디라는 캐릭터가 저거잖아요. 메인 빌런인데 악당인데 사실은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루피가 그렇게 고급 기술을 쓰지 않아도 사실은 쉽게 잡을 수 있는 캐릭터. 근데 요 어인섬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시라오시. 그쵸? 호디가 약해. 사실 호디가 약해서 어인섬에서 이것 봐요. 호디 뚜껑 날라가잖아요. 루피가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레드호크 한 방이면 사실 정리되는 캐릭터가 호디예요. 호디는 굉장히 약한 캐릭터고 여기서 뭘 만나냐. 고대병기 포세이돈 만나죠. 시라오시. 이 시라오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예요. 끝에 있어서. 병기잖아요. 고대병기. 엄청나게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자 우리 동아이님 우리 혁명군 얘기 또 해주시는데 혁명군 대기자가 27명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실은 쉽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혁명군 2로 오셔야 돼요. 혁명군 2가 대기자가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알아주시고 우리 따루님도 같이 관리해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자 보시면 그래서 자 우리 여기 시라웃이 만난 것도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 어인섬을 구해주면서 우리 누구를 만납니까? 자, 징베 어디 있습니까? 징베. 자, 어인섬 징베. 여기서 징베를 만나죠. 그쵸? 치키몬토 네, 반가워요. 네, 징베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징베랑 본격적인 스타트를 끊는 네, 스토리다. 그래서 징베는 지금 빅맘 이후로 안 보이고 있기는 한데 분명히 돌아올 캐릭터입니다. 자, 어인섬 잡고 이제 어디로 가나요? 어인섬 잡고 징베 잡고 포세이돈 떡밥 가지고 그 다음 가는 데가 우리 원피스 펑크 해저드. 핑크 해저드인가요? 펑크 해저드인가요? 자, 펑크 해저드 스토리예요. 자, 이 펑크 해저드 스토리가 도플라밍고의 초석입니다. 초석. 우리 도플라밍고 잡는 초석 스토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펑크 해저드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 누굽니까? 로우죠, 로우. 로우는 무조건적으로 도플라밍고한테 복수를 해야 하는 캐릭터예요. 그렇죠? 본인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을 도플라밍고가 죽였으니까요. 그렇죠? 자, 펑크 해저드에서 여기 만나고 여기에 빌런이 누굽니까? 여기에 빌런은 바로 시저 크라운. 그쵸? 시저 크라운이죠. 시저도 사실은 굉장히 강한 듯 하였으나 루피 기어 3 수준에서 정리가 되는 캐릭터죠.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시저 어디였어? 시저 크라운. 우리의 시저 크라운. 자 시저 크라운 씨. 자 볼까? 시저. 자 나왔어요 여러분. 시저 크라운. 시저 크라운 잡죠. 시저 크라운 어렵지 않게 잡습니다. 근데 시저 크라운만큼 까다로운 상대가 한 명 있었죠. 로우랑 그때 이제 붙었던 캐릭터인데 걔가 누구지? 해군이랑 도플라밍고 이렇게 있고 해군에선 첩자로 있었던 애인데 여러분 알아요? 누구지? 아 생각이 안 나. 누구였지? 그니까 맞아. 그리즐 맥으로 잡았었어. 아 맞다. 메르고. 자 보시면 그래서 메르고 한번 검색해볼게. 얘가 메르고잖아. 해군중장 메르고. 그래. 이 해군중장 베르고구나. 베르고. 해군중장 베르고예요. 그쵸? 이 해군중장 베르고를 로우가 힘겹게 잡고 시저까지 잡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누굴 데려갑니까? 모모노스케를 잡아서 와노쿠니 떡밥을 뿌리죠. 그래서 모모노스케까지 데리고
여기서 스모커가 스모레기가 되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게 드레스로자. 드레스로자로 넘어갑니다. 아, 이제 아까 끝나니까 이거 시청자가 엄청 줄었네. 괜찮아요, 여러분. 자, 드레스로자의 메인 빌런 누굽니까? 바로 도플라밍고죠. 근데 도플라밍고까지 가는 과정이 엄청 진짜 험난했었죠. 그래서 너무 노잼이었어, 사실은. 너무 길어서. 여기 이제 뭐 레베카도 나오고 사실은 막 하기는 한데, 자, 도플라밍고까지 잡으러 가는데, 근데 여기서 사실은 뭐 이제 코라손이랑 로우스 스토리도 되게 중요하긴 했지만, 여기서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은 조로가 피카 잡는 거예요. 조로가 피카 잡는 거. 그리고 사보 만난 거. 그 장면이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한번 찾아볼까? 조로가 피카 잡는 거? 자, 여기 조로가 피카 잡죠? 이거 피카 잡는 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 피카 잡는 거에서 그 조로가 그 흑도를 해가지고 흑도에다가 그거 걸거든요. 팩이 걸거든요. 그래서 피카 한번 볼까? 그래서 피카 완전 반토막 나잖아요. 피카 엄청 센 캐릭터인데. 자, 드레스 조라. 드레스 로자 피카. 그래서 조로가 피카를 잡습니다. 피카 맞죠? 요거 잡는 거지 이거. 그치, 명장면이지 이거. 최고 완부를 조로가 반토막을 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원피스에서 그리고 드레스 로자에서 사보를 만나서 사보가 도플라밍고랑 루피가 다이다이를 뜰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번에 원바로에서 먹은 이제 나온 그 루피의 형사보 불사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드레스로자 사보는 그지 우리가 먹은 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쵸. 뭐 요런 형태 요런 느낌의 사보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사보죠. 그쵸. 자, 예, 쭉 봐봐. 지금 사보 죽었다는 얘기 나오죠? 우리 사보 죽었다는 것까지 한번 쭉 풀어보자고. 그래갖고 드레스로자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도플라밍고를 루피가 기어포로 잡아요. 그죠? 루피 드레스로자 루피에서 루피가 기어포로 바운드맨은 두 번 써가지고 도플라밍고를 부시고. 요 장면 멋있었는데, 요 장면 명장면. 그죠? 로우를 죽이기 전에 딱 여기서 팩이 충돌하잖아요. 요거 진짜 명장면인데, 진짜 개명장면인데. 그지. 그래서 기어포 킹콩건으로 마무리했잖아요. 우리 기어포를 두 번 써가지고, 그죠? 한 번 쓰고 공격해서 먹혔는데, 그 뭐, 시간 제한 같은 게 다 돼가지고, 어디 막 숨어 있다가 다시 한번 나와서 킹콩건으로 마무리. 어? 그리고 캐번디시. 그리고 깨알 캐번디시와.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자, 기어포 어디갔어? 기어포스 어디있니? 그래, 딱 요 장면이네. 요렇게 끝나잖아요. 요렇게 끝나고 마지막 요걸로 마무리하잖아. 자, 킹콩건으로 마무리하면서 요거는 요렇게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자, 도플라밍고를 잡고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게 되죠. 도플라밍고 잡고 어디 갑니까? 여기서 상디가 꼬이잖아요, 여러분. 상디가 꼬여가지고 빅맘한테 가서 빈스모크가랑 빅맘 스토리가 같이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원피스 빅맘 스토리가 뭐죠? 홀케이크 아일랜드. 자, 홀케이크 아일랜드로 갑니다, 여러분. 자, 홀케이크 아일랜드로 가서 요 스토리가 있죠. 여러분, 이 스토리 아세요? 자, 이 스토리 내가 설명해 줄게. 자, 여러분 이쯤 돼서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누르고 오셔요. 구독을 누르고 오셔야 더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원피스 세계관 지금 정리하면서 지금 소통 중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원피스 넘어가고 홀케이크 가서 이때 이제 상디가 여기 보면 빈스모크가의 비밀이 이제 나오고, 여기서 빅맘의 딸 그리고 빈스모크의 아들 정략결혼을 시켜서, 자, 빈스모크는 빅맘의 힘을 얻으려고 하고 빅맘은 빈스모크의 과학력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빅맘의 계획된 정략결혼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루피는 어쨌든 여기에 간 가장 큰 이유는 상디를 구하러 왔어. 왜냐면 상디가 먼저 잡혀갔나 아니면 자진해서 갔나 모르겠는데 여튼 먼저 홀케이크로 가서 그 홀케이크에서 루피가 빈스모크가 이렇게 해갖고 해서 빅맘 전에 카타쿠리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돌 때 크래커 잡고 빈스모크로 갔다가 카타쿠리를 잡는 요런 루트로 이제 갑니다. 자 맞다 푸딩.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켜볼 빌런이 있죠. 첫 번째 삼장성 중에 한 명, 원피스에 나오는 바로 요즘에서 조금 재평가받고 있는 크래커. 크래커 안 나오나? 자, 크래커인데 크래커. 원피스에 나오는 크래커. 아, 뭐야, 왜 옷이 나와. 홀케이크 아일랜드. 아무튼 크래커를 잡아요, 그쵸?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크래커 잡았는데 무슨. 나미가 좋아져서 이겼죠. 나미가 좋아져서 많이 먹고, 그 나이스를 이용해서 그 크래커가 눅눅해져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크래커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상디가 이제 각성을 하는데, 이때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빈스모크가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광역만 봤을 때는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1위에요. 네, 1위고, 자, 빈스모크 가문을 보면, 자, 뭐 피규어밖에 없네? 피규어로 소개해 드려야 되나? 뭐 기형골로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있는데, 요걸로 보자. 뭐, DD, HD, 그리고 하명 뭐냐? 욘디. 욘디, DD, HD. 자, 욘디, DD, HD. 아, 25님 여기 오셨네. 야, 조금. 그죠. 상대는 이제 상대의 과거가 여기서 풀리죠. 얘네들은 다 사실은 이제 개조한 로봇 인간인데, 여기서 상대만 온전한 인간이죠. 그리고 레이주가 그나마 이제 레이주가 상대를 챙겨줬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전혀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과학력과 전투력만 생각을 해서 요 네 명의 친구들을 다 인조인간 개조 이제 복제 로봇으로 거의 비슷하게 키웠죠. 근데 사실은 상디 선에서 얘까지는 정리돼요. 초록색까지는. 그죠? 상디 선에서 얘 초록색까지는 정리가 돼요. 아마 파랑색이랑 비슷하게 다이다이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레이즈는 모르겠고, 내가 봤을 때 여기 1번이랑은 조금 상디가 후달릴 수도 있어.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뒤지게 뚜껑 맞고, 이제 막 결혼까지 하려다가 상디가 뭐 푸딩이 예쁘다 그래서 푸딩이 또 상처받은 생김새 때문에 눈 세 개여가지고 상처받았던 푸딩이 예쁘다는 거에 눈이 바뀌어갖고 상디를 도와주죠.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 카타쿠리를 루피가 만납니다. 상디랑도 한번 싸우는데 루피가 상디를 안 때려요 일부러. 상디만 루피를 오지게 때렸는데 루피는 절대 때리지 않고 방어만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다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루피가 상대 있는 데 가서 도와주잖아요. 되게 복잡하다, 그치? 자, 그래서 카타쿠리랑 루피랑 싸우게 됩니다. 크래커를 잡고 루피는 카타쿠리랑 싸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거의 일방적으로 루피가 당하는데, 후반에 스네이크맨이 나오면서 진짜 여기서부터는 바뀌어요. 흐름이 바뀌어요. 스네이크맨 나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양쪽에서 난타전이 나오는데, 요 장면의 오마주가 이제 원피스 앞쪽에 있는 그 워터세븐에서 쟤랑 붙잖아요. 로브루치랑 붙는 거랑 좀 오버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비슷한 형태로 루피가 카타쿠리를 이겨요. 네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카타쿠리를 잡고 루피는 사실은 마지막까지 전투력을 다 소모를 하게 됐고, 근데 여기서 자 조금 명장면이 하나 더 있죠.
보면 카타쿠리 여기 이쪽에 지금 이게 없죠. 루피가 이 전투를 방해하는 게 카타쿠리의 동생이 루피를 방해해서 옆구리를 찔러요. 그래서 루피가 데미지를 입거든요. 그래서 루피가 공정하게 이제 여기 카타쿠리가 공정하게 싸운다고 진짜 멋있는 캐릭터인 게 자기 창으로 여기 옆구리를 찔러요. 그래서 동등한 조건으로 다시 한번 전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루피가 카타쿠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바로 기억 원피스 루피 스네이크맨. 자 보시면 애니 장면은 없네. 애니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자 스네이크맨 장면이 어쨌든 요것도 피규어로 보이더니 요거죠 요거. 요걸로 스네이크맨으로 카타쿠리를 정리하게 되고.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와 이러면 이거 기가 막힌데요. 이거 기가 막히죠 이거. 맞아 맞아. 야 이거 진짜 대대로다. 이 피규어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이 피규어 진짜 멋있죠. 이거 진짜 사고 싶다. 어 대박인데. 야 장난 아니다. 와 이거 두 개 붙여놓으면 대박이겠다. 이거 두 개 양쪽에 붙여놓는 거네. 이거 카타쿠리잖아요. 이거 루피고. 와 이거 대박이다. 그죠? 이거 대박이죠. 이야 씨, 장난 아닌데. 와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카타쿠리와 루피 전투가 종료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빅맘이 화가 나죠. 이제 눈이 헷가닥 돌아갔고 그때부터 전부 다 도망치잖아. 전부 다 도망치는데 여기서 태양 해적단이 이제 빅맘한테 잡힐 뻔한 루피를 도와주죠. 근데 징베가 거기서 태양 해적단을 버리지 않고 같이 싸워주고 이제 둘이서 약속을 하죠. 루피와 징베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선장으로서 명령이다. 와노쿠니를 와라. 그래서 징베가 알았다 하고 최종 저지선에서 징베가 방어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게 바로 원피스 와노쿠니 시리즈입니다. 와노쿠니 시리즈 할 때 빈스모크카도 어쨌든 최마지막 전선에서 빅맘이랑 싸워주고요. 거기서 변신하는 캔 있죠? 그거를 상대 주머니에 넣어줘요. 그죠? 상대 주머니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조우, 그러니까 조우가 와노쿠니랑 비슷하잖아. 조우를 거쳐서, 아 맞다 조우다. 맞다 조우 간다. 그 코끼리. 맞아 맞아. 와 원피스 바로 조우. 여기 가서 이제 네코마무시랑 이누나라시 이제 만나서 여기서 이제 밍크족 만나죠. 본격 밍크족. 잠깐만. 자, 조우를 이제 봐. 조우예요. 조우 스토리인데 아, 얘가 나오네요. 위블.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궁님 안녕. 맞아, 맞아. 자, 여기서 일단은 조우가 나오는데 이 위블이 과연 진짜로 흰수염의 아들인지가 참 나도 궁금하기는 해. 근데 얘가 내가 봤을 때 생각보다 엄청 셀 것 같아. 얘가 흰수염 해적단 애들 잔당 애들 이제 막 뚜까 잡았다고 하는 거 보니 굉장히 세다고 센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근데 과연 얘가 친아들이라는 거야. 얘 지금 칠무인데 얘가 과연 친아들이냐고. 이 극혐 할머니가 과연 흰수염의 부인이 맞냐고. 그지? 사실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 아무튼 중간에 얘가 한번 풀리긴 풀려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여기 보면 이누아라씨 잭이 여기를 쓸고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가스 공격만 아니면 잭이랑 이누아라씨랑 네코마무시가 잭선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네코마무시를 만나서 밍크족을 조우에서 한번 만나죠. 일단은 이렇게 조우에서 한번 만나고요. 그리고 나서 혁명군의 총봉부. 아 잠깐만 여기서 얘 페드로가 죽잖아. 페드로가 누구랑 싸우면서 죽지? 여러분 페드로가 누구랑 싸우면서 죽죠? 중대 내 자폭하는데. 네 씻고 오셔요. 네 씻고 오세요. 자 페드로가 누구랑 싸우면서 죽지? 나 진짜 생각이 안 나네. 페드로가 거의 뭐 자폭하는데. 아 맞다 페로스.
아, 그래서 조우하고 잠깐만. 홀케이크 아일랜드 전에 조우인가 그럼? 그래가지고 얘 걔를 데려가는 건가? 걔 누구야? 토끼. 얘, 얘. 여기 여기. 맞네. 조우에 들려서 얘네랑 같이 빅맘한테 가지. 그쵸? 그래서 페로스한테서 이제 둘이 싸우는데 여기서 페드로가 자폭을 하고. 맞아 맞아. 이제 나 정확히 생각났다. 그러고 나서 와노쿠니에서 만나세 한 거구나. 그렇구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 맞아. 나 정리됐다. 그치? 그러니까 홀케이크 전에 조우에 가는 거야. 아니요, 이 토끼는 그 밍크족이고요. 밀짚모자 해적단 아니에요. 이 토끼는 와노, 어, 맞아 맞아. 어, 따로님 정확히 말했어. 와노에서 만나자고 했어. 그래서 홀케이크 갔다가 와노쿠니에서 만나자고 했죠. 자, 여기 이 토끼는 밍크족이에요. 밍크족. 밍크족이고 이누아라시 쪽에서 활동하는 캐릭터예요. 한번 볼까 이거? 뭐 아무튼 다양한 게 있네요. 오, 요거 아까 뭐 에드워드 위블 관련된 이야기. 자, 이제 한번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간 것 같죠? 그래서 제가한테 아무튼 조우가 가스 공격을 당해서 네코마무시랑 이누야라시가 데미지를 입고 여기가 초토화가 돼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홀케이크 다음에 그리고 와노쿠니로 다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와노쿠니 한번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와노쿠니 시리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애니팀이 와노쿠니 시리즈에서 바뀌어요. 와노쿠니 시리즈에서 애니가 바뀌어서 이런 고급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기존의 애니팀하고 완전 바뀌어요. 이 애니팀은 그 원피스 필름 Z 있어요. Z 제파 선생 나오는 거. 그 팀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렇게 돼서 조우의 이제 와노쿠니 시리즈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분짜리 시리즈면 요렇게 보시면은 정말 그림체가 좋아요. 그림체는 정말 좋은데 와노쿠니도 역시 질질 끈다 라는 거. 자, 일단은 애니는 어디까지 나왔냐면 여기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보시면은 막 에이스 이제 떡밥도 조금 여기서 조금 풀리고 초반에는 사실은 별 내용이 크게 없어요. 이제 사무라이 쪽이랑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오로치가 악당 그리고 오로치 위에 있는 카이도우가 대악당.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최종 빌런은 카이도우입니다. 카이도우. 그래서 요게 바로 카이도우죠. 초사이언 손오공님 안녕하세요. 자, 반가워요. 자, 여러분 구독 누르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이제 다시 한번 와노쿠니 시리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얘가 일단은 중간에 있는 오로치. 이 오로치는 뱀으로 변해요. 이 오로치는 뱀으로 변하고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카이도. 이 카이도에게 일단 키드는 뚜까 맞아서 팔이 하나 잘린 상태예요. 아, 팔은 샹크스한테 잘렸대. 근데 어쨌든 여기 카이도한테 개겼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키드는. 그리고 보시면 진짜 풀 게 많아. 중간에 얘 뭐야, 얘 누구야 얘. 아, 얘 누구지 이 괴물. 중간에 아무튼 아, 이게 뭐지,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아무튼 얘도 만나고 검은 수염도 나오고 그리고 걔 레벨리 회의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 맞다, 개코머리야. 예. 자, 맞아. 개코모리아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가 풀리는데 일단 와노쿠니에게 풀어보고 그리고 레벨리에게 풀어보고 그리고 검은수염 쪽 얘기 풀어보면 딱 맞겠다. 그쵸? 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고 일단은 오뎅 얘기가 여기서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루피는 일단은 기어4로 카이도한테 개겼다가 애니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 예. 애니 꼭 보세요. 이 요카이도하고 루피 스네이크맨이랑 기어포랑 붙는 게 있거든요. 그 장면이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진짜 무슨 막 어쨌든 루피가 엄청 뚜까 같긴 하는데 그 장면 자체가 되게 영화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보시면
뚜가 맞고 루피는 결국 저기에 갇혀요. 그 뭐야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서 키드를 만나고요. 그 키드와 함께 탈출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닌자 캐릭터 중에 누구지? 이게 라이조. 라이조가 아무튼 나올 수 있게 키를 주는데 루피가 거기서 이제 삼재 중에 퀸을 만납니다. 아직 킹은 만난 상태가 아니고 퀸을 만나요. 그래서 퀸하고 아마 전투가 있을 거예요. 이제 곧 전투가 생길 거야. 그리고 조로가 검을 하나를 뺏기죠. 류마의 검을 반납하고 오뎅의 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류마의 검을 반납하고 오뎅의 검을 조로가 받아요. 그쵸? 그래서 이 오뎅의 검을 받고 카이도한테 정말 큰 타격을 입힐 거라는 떡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상디가 레이트 슈즈인가 아무튼 그 슈트를 아무튼 입어요. 그 장면도 와노 쿠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루피 해적단의 전투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 류마의 명도 슈스이를 뺏기고 오뎅의 검을 받습니다. 맞다. 엠마. 오뎅의 검의 이름은 엠마.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넘어가시고 나서 이제 오뎅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근데 뭐 오뎅탕이다 뭐다 하면서 막 진짜 노잼이다 하면서 진짜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보시면 자 원피스 오뎅 쳐볼까요? 원피스 와놓고 오뎅